안녕하십니까. 저희 침실입니다. 침실에서 바라본 우리 애기들. 늘 가득. 우리는 창이 위창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숲속에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어디서 보나 사면이 다 틀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억새풀이 오늘도 또 쓰러졌어요. 저번에는 우측으로 쓰러졌는데 오늘은 또 좌측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춧대를 4개를 망치로 지금 박다가 제 손을 때려가지고 지금 손이 부었습니다. 이제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 진짜 우리가 예쁜 꽃을 본다는 거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답니다. 이렇게 뜰에서 흔들어 자리에 앉아서 제 뜰을 바라보면 정말 뜰 자체가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제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진정한 자유, 자유롭게 피고지는 꽃들. 우리 호박덩굴이 저희 거실로 들어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리 때문에 포기를 하고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쁜 사르비아도 피어 있고, 맨드랑이도 피어 있고, 정말 왠지 뜰 가득 뭔가를 흠뻑 부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호박도 많이 열어서 지금 제가 호박도 따놨어요. 이따 갈때 가져가야 되겠어. 이렇게 호박을 따놨습니다. 완전히 코스모스 수를 잔뜩 놓아줬습니다. 자유가 숨쉬는 우리 뜰. 가을을 만끽해 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지금 조금 비올 때마다 와서 얘네들을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정성을 들인 만큼 우리 친구들도 저에게 행복을 준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립니다, 지금.